참여자 직무교육이 김찬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축사와 함께 임정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강연 시작으로 2023년 8월 3일과 4일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 실시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더 많은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 지금 김찬진 청장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참여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교육의 진행을 맡게 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유명진 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직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는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임정희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너무너무 힘든 아침에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구 노인 일자리 개발 센터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우수 수행기관 지자체 선정 결과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2형에는 2번 저희가 선정된 적이 있었지만 최초 전국에서 A형 9군데에 포함이 돼서 포상 2,500만 원을 받게 되고 어저께 발표받았습니다. 이 결과의 바탕에는 우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찬진 구청장님의 든든한 지원과 또 우리 참여 어르신들의 성실함과 또 저희 직원들의 노고가 3박자 3위 일체가 돼서 이뤄낸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오늘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복 있는 어르신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외부에는 강사계 레전드로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동구노인센터에서는 강의를 제가 주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만큼은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어르신들에게 저는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이 우리 참여자 어르신들 모두 아시겠지만 당선되시고 25년 가까이 의사로서 동구의 열악한 환경이 안타까워 정치에 입문을 하시면서 불철주야 아침, 저녁, 주말을 막나하시고
열심히 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조용하지만 인품 있게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가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칭찬은 본인이 해야 될까요? 남이 해줘야 될까요? 동구가 잘 살려면 우리의 리더 김찬진 구청장님을 세워드려야 할까요? 세우지 말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대통령을, 인천시가 잘 되려면 인천시장, 또 지자체가 잘 되려면 우리의 구청장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또한 내년에 뭐가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아주 중요한 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강의를 대신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워주시고 응원해 주실 우리 김찬진 구청장님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임정인 센터장님이 과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좀 쑥스러워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동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무교육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볼 때 느끼는 점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활동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건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동을 하시면 건강이 좀 좋아지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주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하는 거니까, 어떤 뭐라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뭐 돌보시거나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시다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좀 참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도움이 약간 되시는 것 같아서 어르신 일자리는 이렇게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구청장으로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대 우리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따지고 보면은 어르신 일자리가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동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노후가 행복한 그런 동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과 같은 시기에 특히 이제 날씨가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하실 때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날씨가 덥고 하면 쉬엄쉬엄 하세요. 쉬엄쉬엄 하시고, 그리고 물도 좀 드시고 그늘에서 좀 쉬시기도 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가 구청장으로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는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고 살기 좋고 활기찬 그런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풍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찬진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직무교육, 여름에 더운 때 이렇게 또 직무교육 받으시나 모이신 어르신들의 노후에 체하시기 위해서 우리 심재도 당
위하여 위원장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또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신 원태근 부의장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나도 한번 힘껏 뛰어서 동구 발전의 일을 담당하시겠다고 손을 높이 드시면서 열심히 다니시는 우리 신재동 위원장님의 격려의 말씀도 잠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신재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어르신들 뵈면 드리는 말씀 있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가 어르신들 덕분에 자유대한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6.25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이만큼 살 수 있게 그 터대를 마련해 주셨고, 또 어르신들께서 그 6.25 이후에 그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에서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일궈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어르신들의 토대를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어르신들의 노고에 대해서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살 때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눈 뜨면 할아버님 새숨을 떠다드리는 것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거든요. 늘 저는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저희 6남매를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고생하신 세월을 제가 다 고스란히 기억을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다 같은 그 시대에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 다 자식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 고생하신 거 저희 세대가 존경하고 또 앞으로 노후가 편안하실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힘껏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됨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 근본을 잃어버리면 짐승과 다른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 심정은 그 근본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어르신들 정말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신재동 당협위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 참여자 직무교육이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해주실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임정희 센터장님은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참 강의지만 얘기만 하면 재미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아침이어서 우리 요즘 더워서 운동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잠시나마 제가 아이스크림 기름으로 우리 선생님 참여자 어르신들과 같이 조금 몸을 좀 풀어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직원분들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음악이 나오면 음악에 몸을 실어야 되겠죠? 자, 옆구리를 치면서 자 신나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직원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직원분들 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과장님도 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제가 서두에 저희가 전국에서 9기간만 선정되는 A형
노인 일자리 개발센터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자, 네. 일단 그 수고의 노고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준 제가 복이 많아서 훌륭한 저희 직원들께 뜨겁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직원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이렇게 늘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께 뜨겁게 박수 한번 쳐드리십시오. 네, 저희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늘 우리가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런 멘티멘토가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열정적으로 명 강의를 해주신 우리 센터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센터장님이 왜 전국에서 강의로 많이 불려다니는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